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물에 들어간 지 10분 만에 힘겹게 올라오는 영희 씨. 숨소리가 거칠다. 숨이 막혀서 물건을 못 잡고 올라오겠어요. 지금 숨이 헐떡헐떡 하는데. 지금도 숨이 헐떡헐떡해. 몇 년 전 폐색전증 진단을 받은 영희 씨. 혈전이 폐혈관을 막아서 생기는 병이다. 15m 이상 잠수도 끄떡없던 영희 씨인데 요즘 들어 숨이 차서 중간에 물질을 그만두는 일이 많아졌다. 못 들어오는 내내 아내가 걱정됐던 만우 씨. 아유, 숨이 막아서 나갔대요. 그러니 하지 마라. 그 있으면 할 수 있으면 했지 나왔겠나. 그 안 돼. 그래 이제 본인이 한 사람 안 하면 회사님이 그만큼 살아나는 기라. 그럼 다른 사람이 또 잡고. 그렇잖아. 네 명 잡을 걸 다섯 명이 잡으면 뭐 한 사람 잡는 걸 모가지를 가고 있게. 아니 이거 안 잡으면 남는 거 네 사람이 잡을까 이거. 똑같은 건데. 무뚝뚝한 만우 씨만의 위로 방식이다. 말은 좋구만은 아이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살짝 숨이 가쁘신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숨이 안 나 별로. 고르지를 못하네 숨이. 몰랐던 병도 아니지만 이렇게 숨이 가빠오면 평생 해온 물질을 못하게 될까 겁이 난다. 이 작업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허파하고 심장이거든요. 몸이 안 좋다고 쉴 수는 없다. 다들 바다에서 고생인데 눅눅해지기 전에 미역부터 널어야 한다. 아니 오늘 해보이겠네. 오늘 해보이 형파이네 안 좋네. 다른 사람은 지금 한창 작업하는데 물도 좋고 한창 하는데 몸이 아파갖고 하고 있거든.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이래 됐노 그런 생각도 들고 아이고 같이 해가지고 왔으면 좋을 긴데 마무리하고 왔으면 좋을 긴데 싶은 생각인데 마음이 안 좋지. 아내가 아플 때마다 괜히 미안해지는 만우 씨. 슬쩍 와서 손을 보탠다. 내가 술 먹고 댕기고 가정은 아는 있지. 가정은 어렵지. 이랄게. 안 하고 되나? 결론적으로 뭐 내 때문에 그래 댕기지 뭐. 젊은 시절 지은 죄가 많다. 가득 사람들한테 네. 선생의 허 많고 술로 얼마나 먹었는지. 그럼 한마디로 억수로 먹었단 말이야. 밥은 안 먹고. 밥은 안 먹고 술만 먹고. 또 깨면 나가서 또 먹고. 그만 오전에 3병, 오후에 3병, 초저녁에 3병, 새벽에 3병 이러면 12배이잖아. 네. 맞나? 그래 내 병이 일어났지. 말은 못 하고. 너한테 말 한번 갈게 보면 내 속만 그랬지.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은 거지. 우리 친정 아버지가 절대 여자는 담 넘어. 고함 소리가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래야 된다고. 그래. 그래야 가정이 된다 이래. 그래 이제 그 말로 이제 나는 내 그거 하고 있었지. 그래 저다가 막 그래도 사람인 거로 그래 하다가도 성인을 좀 마음이 좀 가할 때 있어 뭐 한 번만 가함을 지르고 한번 쌓았다 이래 하면 부끄러워서 넌 밖으로 나면 나가겠어. 내가 부끄러워서 넌 내 쌓은 그게 다른 사람한테 그 했는가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